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대구시를 방문을 했지. 그래서 홍준표랑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관담을 나눴어요. 이 풀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어. 서로 호의적이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 이거는 신의 한수라고 보여져. 또 윤석열이 말아먹고 있는 이 시국에 대구 경북 민심을 흔들기 위해서 이재명이 방문한 걸로 보여지고 그게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져. 홍준표가 또 얘기한 것 중에 문재인이 한번 왔을 때는 둘이 계속 싸웠대. 근데 서로 건설적인 대화가 되고 이러니까 참 좋다고. 분위기 좋았다? 윤석열을 둘 다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야. 반윤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뭔가 느낌이가 오더라고. 그래서 홍준표를 그렇게 욕할 건 없어요. 과거에 수차례 말했다시피 홍준표는 진짜 최고의 반윤 정치인이야. 윤석열한테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를 방문을 했고 대화를 잘 마쳤고 대구 경북 민심이 많이 흔들릴 거야. 여기에 플러스 박근혜까지 만났으면은 민심이 와르르 흔들릴 텐데 그거는 또 너무 한 방에 하면은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재명이 밭갈이를 해나가고 있어. 박근혜랑 만나는 거는 남겨놓고 그지? 나중에 또 터뜨리면 되니까. 근데 친박은 윤석열을 저주하기 때문에 친박 지지자들 그래도 이재명을 좋아해. 홍준표가 바른 소리 새겨 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대변인이냐 너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집안 흉만 이렇게 보고 있냐? 비판받았어. 좋은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면은 홍준표는 우리 편 된 거 맞네요. 홍준표가 이재명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비판하고 여당 당대표 가가멜 김기현도 비판을 하고 아주 좋았어. 분위기 좋았다. 이걸로 이재명은 천군만마를 얻은 게 아닌가 싶어. 대구 경북이 지금 특히 대구가 제일 경제가 힘들어. 언제 폭발할지 모를 상황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이때 이제 민심 흔들기. 홍준표는 대구 경북의 민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가장 지지율 잘 나오는 게 홍준표야. 반윤 세력의 수장이고 관록 있고 힘 있는 정치인이고 민심도 홍준표는 그래도 다 좋아해. 보수 지지자들이. 홍준표는 나는 인간적으로 그래도 좋아하는 정치인이야. 인간적으로 정치 이념을 떠나서 이런 성격 되게 시원시원하고 좋아. 이렇게 뒤로 문재인처럼 꽁하고 숨기고 자기 표현 안 하고 애매모호한 표현들 쓰고 이런 답답한 인간들 내가 싫어하거든. 속을 알 수 없는 놈들 싫어하는데 홍준표는 투명한 사람이야. 빤히 보여. 솔직하고 스트레이트로 표현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홍준표 같은 사람 좋아해. 내가 정치인 중에서 누구 술친구 할래? 그러면 난 홍준표랑 술친구 하고 싶어. 정치적 이념 같은 걸 떠나서 인간만 봤을 때 재밌잖아. 돼지 발정제 얘기도 해줄 거고 술자리에서. 얼마나 재밌겠어. 하여튼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내가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가 다 끌어안으면 되는 거야.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 지지자들도 끌어안어. 박근혜 지지자들도 윤석열 싫어해. 다 끌어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딱 이념이 달라서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확장성을 제한하니? 대통령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투쟁만 하다가? 이재명 지지자 아니야. 그건 바보야. 이게 파급 효과가 되게 큰 만남이었어. 홍준표와 이재명이 만남은. 이재명이 홍준표를 만나러 가는 걸로 하루 만에 기사가 48개나 나왔다는 게 이게 포인트야. 요 그림이 그려지면은 지금 대구 경북 쪽에 윤석열을 뽑은 분들은 솔직히 후회도 되고 화가 나요. 아 이 새끼 잘 못하네. 윤석열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야 지금.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윤석열 못한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불만은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라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근데 이재명이 홍준표를 만나서 알콩달콩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이런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하는 모습도 그려주면서 홍준표가 김기현 당대표도 욕하고 윤석열도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막 보도가 되고 이러면 아 홍준표와 이재명이 반윤 연대를 하면서 세력을 결집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만으로도 대구 경북은 홍준표가 이재명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네. 둘이 그래도 화기애애한데? 이러면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재명을. 홍준표도 되게 웃으면서 좋게 얘기해 주더라고. 투정 다 받아줬어 이재명이. 이거는 판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신의 한 수야. 이재명이 홍준표 만난 거는. 나중에 박근혜도 또 한번 만나야 돼. 그러면서 완전 선언을 해줘야 돼. 반윤 연대 다 같이 뭉치자 이러면서. 다 죽게 생겼다. 이러다 다 죽는다 윤석열 정권 계속 가면.